들어와. 잠시만 기다려. 잠시만 기다려. 미아동 8번지 1세곱, 면적은 한 15,000평 정도 됩니다. 현재 용도 지역은 대이동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고. 70년대 스타일이네. 네, 그렇죠. 74년도에요. 우리 애기가 요만한 내가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. 우리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주거 취약자,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그 공공주도로 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주택을 그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또 그 수요를 충족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그 수요 공급 그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그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계획해왔던 그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이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이런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피면은 뭐 이런 현재와 같은 26번의 그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네. 이재명 후보도 네. 공급 확대를 네. 내세우고 있는데요. 네. 어떻게 또 실현해야 됩니까? 글쎄 이 민주당 정부가 이 공급을 틀어준 것이 그게 어떤 그 시대착오적인 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만은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장의 그 생리를 우선시 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. 네. 임기 내에 네.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지역에 한 네. 몇만 호 신규 공급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는 저 민간 주도 시장을 통한 것이고 공공 주도로는 한 50만 호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. 서울 지역 내에서. 아니 그러니까 전국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해서 약 한 200만 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그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 해서 약 130만 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정도만 돼도 벌써 집값이 시장에 그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그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하여튼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또 기존 주택들,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좀 여건 조성을 하면은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이 집값은 떨어지진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네. 완화 내거라는 유예와 이해 되셨습니까? 그러니까 뭐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 민주당에서도
뭐든지 펴댈 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. 네. 그렇습니다.